주택협회는 어떻게 과천시에 해당 업체 임원들을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걸까? 직접 주택협회로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겠다고 지원했고 협회는 그 명단을 시에 전달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근무네요. 근무에서 이렇게 추천이 왔고. 보낸 사람이 양석상무가 직접 보내신 거네요? 네. 본인이 지원하신 거네. 네. 근무하고 여기는 대우 쪽에서도 보낸 거고. 네. 그래서 이 두 분 받아갖고 우리는 그대로 두 분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추천해드린 거예요. 이게 다예요. 건설사 임원 본인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메일을 보내서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뽑힌 겁니다. 협회 쪽에다 확인해 보니까 상무님께서 직접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이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회장님. 예. 자꾸 그러면 협회하고도 저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또 거기에 진실 게임이 돼요. 아 제가 협회 쪽에다가 네, 보내. 예를 들어서. 네. 뭘 잘못해서 내 뭐 또 이 내용도 또 녹화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협회 저기 협회 쪽에 보내신 네, 전화 끊겠습니다. 상무님이 보내신 메일을 제가 그게 이제 과천에서 딱 들킨 거예요. 아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정말 시민의 편에서 뭐 해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건설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들어와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건설사 사람들이 들어가서 분양가 심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사 하잔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명백한 부패죠.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수사를 해봐야죠. 주택협회는 왜 과천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만 추천한 걸까? 협회에 소속된 건설사들 가운데 공교롭게도 대우와 금호만 심사위원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제 협회랑 이 건설 회원사들과의 관계는 어떤 식 어떤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61개사인데 61개사가 우리는 정부 지원 없이 그분 그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이니까 주택 사업을 네. 주택에 관련된 법규 개선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같은 걸 뭐 정부에다도 건의하고 뭐 그런 그 협회를 꾸려서 협회가 이렇게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그렇다면 이들을 추천한 주택협회는 어떤 곳일까? 대형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로 예정된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대형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온 주택협회 건설업체를 대신해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협회로부터 추천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내부적인 유대 관계는 오랫동안 유착이 되어져 있는 거죠. 전 이러한 사례는 지금도 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는 무슨 이유로 건설사 임직원을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걸까? 지구촌 뽑고 여기 민지. 그때 그 라인이 있어요. 무슨 라인이요? 분신이 이렇게 승자가 라인. 예. 아, 그 결제 라인. 예, 예. 심사위원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결제 과정을 거친 상황.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없었을까? 추천이 왔는데 그게 관내 건설회사의 임직원인 걸 인지를 했다면은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다시 할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천 받았던 사람들이 그 과천시에서 사업하는 그 건설사 임직원이라는 걸 그 위촉 당시에는 모르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몰랐죠. 네. 심사위원 선정 당시엔 건설사 직원인지 몰랐다는 것. 과연 그럴까? 이게 이제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공문이에요. 주택협회가 과천시로 보낸 추천 공문엔 두 추천 후보가 대우와 금호 소속의 건설사 직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최종 결재까지 받은 사안. 당시 시장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결재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다 저기에서 그냥 보고만 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서면으로. 제가 결재를 한 것 같지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거기 분야과 심사위원들 아마 소속도 다 적혀 있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봤다니까요. 더 큰 문제는 분양가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근본적인 제도. 과천시는 분양가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과천시에서 이런 일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3자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일을 진행한 담당 부서에서 공개하지 않고 일을 알리지 않고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 일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